정한인가요? 내 이름은 종태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주술회전의 최신화에서 나온 최종 빌런으로 추정되었던 켄야쿠의 사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압도적인 작화 퀄리티와 연출로 인기를 방영 중인 주술회전 시부야 사변편과 달리 최근 주술회전 원작에서는 루멘 스쿠나와 고조 사토로와의 싸움에서 고조가 스쿠나에게 패배해 반갈족 당해버리는 충격적인 전개가 있었죠. 하지만 이대로 고조와 퇴장하는 것에 대해 성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한 팬들은 고조의 부활을 예상하고 있는데 모두의 관심이 집중된 고조의 부활은 기미가 아직 없고 3회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근본 없는 캐리 카시모 하지메와 스쿠나의 싸움이 일어난 후 이제 드디어 주인공 이토리 유지가 스쿠나와 싸움을 시작한다고 나왔지만 갑자기 켄자쿠와 타카바라는 캐릭터의 싸움이라는 서사로 바뀌며 둘이 무슨 말도 안 되는 개그 배틀을 펼치는데 그게 많은 팬들에게 욕을 먹는 상황이 이어졌죠. 지금 가장 중요한 고조의 부활이나 스쿠나와의 싸움을 제쳐두고 켄자쿠와 3열의 신 캐릭터 타카바의 싸움은 모두가 기대하지 않는 싸움이었는데 예상외로 타카바가 켄자쿠를 자신의 이상한 술식으로 압도하며 고전시키는 전개로 흘러갔습니다. 사실 저는 타카바의 술식을 보고 현실을 바꾸는 듯한 능력을 보여주기에 이 능력으로 고조를 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희망을 품었지만 최근 243화에서 타카바는 만족스러운 공연을 했다며 마치 성불하는 듯 상보를 입고 누워있는데 이 연출이 타카바가 자신의 능력에 의해 죽게 되는 것이라면 고조를 살릴 마스터키라는 예상은 빗나가게 되기에 참 아쉬웠죠. 그리고 그 타카바의 능력으로 인해 체력이 엄청나게 빠진 켄자쿠에게 오코츠 유타가 몰래 접근해 기습 공격을 하고 켄자쿠는 유타의 공격에 대응하지 못하고 목이 썰려버린 장면이 나와 또다시 많은 독자들을 충격에 빠뜨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봤을 때 켄자쿠가 정말로 죽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켄자쿠가 다시 부활한다고 예상하는지 두 가지의 의견으로 나눠지게 되었죠. 즉 지금 시점에 주술회전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고조 사토루와 켄자쿠 둘 다 목숨을 잃은 상황이 연출되었고 두 캐릭터 다 이렇게 죽으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에 부활설이 또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일단 켄자쿠는 사실상 최종 빌런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인물로 스쿠나의 그릇으로 이타루의 유지의 몸을 만들고 게토 수그루의 몸을 강탈한 후 여러가지 음모들을 꾸미며 전개를 이끌어온 인물이죠. 사실상 또 다른 빌런인 로맨 스쿠나는 그냥 존재가 위험할 뿐 스스로 뭔가 음모를 꾸미고 이 세간을 어지럽히는 인물은 아니었고 켄자쿠와 사실상 모든 원흉이자 스쿠나도 켄자쿠에 의해 이렇게 세상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 인물이 초반부터 서사를 쌓아온 메인 캐릭터에 의해 당하는 것이 아닌 사실상 크게 존재감이 없던 조연급 캐릭터에게 고전해 대부분의 체력을 잃어버린 뒤 유타에게 한방에 당해 최후를 맞이하는 건 사실상 말이 안 되죠. 아무래도 켄자쿠는 지난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계속해서 몸을 바꾸며 살아왔기에 이 정도로 줄 것 같진 않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개인적인 견해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켄자쿠가 유타에게 목이 잘린 뒤 했던 대사 이루지 못한 목표는 아쉽게 되었다. 허나 내 의지는 이어지리라 를 살펴보면 이루지 못한 목표가 아쉽다는 건 꽤나 중의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켄자쿠에게 있어서 목표란 여러 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켄자쿠는 텐겐을 인간들과 동화시키려는 가장 큰 목표가 있고 또한 자신은 오랜 세월 동안 방해해왔던 육안의 술사를 죽이고 싶은 목표가 있죠. 그리고 당연하게도 자신에게 적대하는 출사들을 죽여버리고 싶은 목표도 있을 겁니다. 일단 켄자쿠는 스쿠나 고조를 상대로 이겨서 그를 반갈족 해버렸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태일 테니 어떤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인지 명확히 알 수가 없어요. 또한 이 대사가 그저 유타를 방심하게 하기 위한 거짓말이라고 추측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온 허나 내 의지는 이어지리라 라는 문장은 이대로 끝이 아니다 나는 그 목표를 이루고야 말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기에 확실히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 부활할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대사일 수도 있겠네요. 부활에 초점을 맞춰 이 대사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고조가 부활한다는 가정을 해봤을 때 켄자쿠 자체가 어찌 보면 고조와 엄청난 악연으로 얽혀있다 보니 켄자쿠는 반드시 고조와 다시 한번 싸워야 하는 전개가 나와야 서사적으로 얼추 완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켄자쿠는 아무래도 고조의 가장 친한 절친이었던 게토소구르의 몸을 강탈해 지금껏 능욕하고 있고 특급 주령들과 주저사들을 모아 주술고전 교류의 습격이나 시부야 사변을 일으키기도 했고 시부야 사변에서 고조를 옥문강에 봉인해버리기도 했던 인물이기에 고조에겐 자신을 가장 열받게 만든 장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켄자쿠 입장에서도 고조가의 유간의 술사가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계략을 방해해왔으니만큼 현재 시점에 유간의 술사인 고조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 그렇게 두 인물이 반드시 제대로 맞붙어서 싸우는 장면이 나와야 하는데 고조는 스쿠나에게 죽고 켄자쿠는 다카바에 의해 발리다가 유타에게 죽고 이것 자체가 너무 서사적으로 엉망이 되기에 이대로 켄자쿠가 퇴장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켄자쿠가 이대로 죽는 게 확정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다 보니 그쪽의 시선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켄자쿠가 이대로 죽고 퇴장할 수 있는 이유는 주술회전 작가가 지금 애초에 이 작품을 명작으로 만들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고조 사토루라는 최강의 캐릭터를 스쿠나에 그런 식으로 패배하게 해버렸다는 것 자체로 이미 이 작품은 산으로 갔다고 볼 수 있는데 고조가 부활한다고 해도 좀 짜치는 전개고 이대로 그냥 죽음 확정이 된다고 해도 완전 망작이 되는 상황이라 주술회전 전개 자체가 진퇴양난에 빠져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 어차피 작품이 망한 김에 켄자쿠도 이런 식으로 죽여버리고 끝내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술회전 작가는 조만간 주술회전의 결말을 내겠다고 말한 바가 있다 보니 정말로 빠르게 작품을 끝낼 생각을 한다면 켄자쿠를 이쯤에서 죽이고 최후의 싸움으로 스쿠나를 이기면 끝을 낼 수 있기에 단순히 작품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죠. 더군다나 아까 켄자쿠는 고조와 악연이 있어서 둘이 싸우는 서사를 넣어야 한다고 했는데 유타 역시 나름 얽혀있다고 볼 수도 있긴 합니다. 켄자쿠가 가지고 있는 게토소구르의 몸. 게토소구르는 주술회전 제로에서 유타에게 패배했고 그 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보니 게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켄자쿠 또한 유타에게 방해받고 퇴장하는 건 역시 구조적으로는 설득력이 있죠. 주술회전에서 주인공급으로 활약할 여지가 있는 캐릭터를 살펴보면 메인 주인공인 이타루 유지, 임팩트와 존재감만큼은 진짜 주인공인 고조 사토루, 첫 시작부터 활약하며 잠재성 역시 꾸준히 인정받은 후식으로 메구미, 주술회전 제로의 주인공이자 잠재성만큼은 완벽한 주인공감인 오코츠 유타 이렇게 있는데 고조 같은 경우는 현재 죽어있는 상태고 메구미는 스쿠나에게 몸을 강탈당해 사실상 아웃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 유지와 유타가 각각의 활약을 해줘야 하는 입장인데 처음부터 최종 빌런 후보인 스쿠나와 악연이 있던 유지가 스쿠나를 잡고 유타가 또 다른 최종 빌런 후보인 켄자쿠를 잡는 구조 확실히 구조적으로만 봤을 땐 이상할 건 없습니다. 그렇게 켄자쿠가 이대로 죽어버리면서 마지막에 했던 대사가 정말로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죽는 것에 아쉬움을 표하고 자신의 의지가 이어질 거라는 말은 그저 언제나 어느 시대에나 자신처럼 나쁜 주저사는 존재한다 라는 의미로 작용하며 쓸쓸히 퇴장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리고 작가가 약간 독자들과 기싸움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 자꾸 고조가 다시 부활할 거라고 다들 떠드니까 응? 아닌데? 라고 하며 이대로 고조의 죽음 확정, 켄자쿠도 이렇게 죽는 건 말이 안 된다, 분명 어떤 변수로 인해 다시 살아날 거다 라고 하니까 응? 아닌데? 켄자쿠 죽음 확정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사실 독자의 반응을 즐기면서 일을 하는 타입의 작가라면 충분히 가능한 전개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개인적인 견해로는 솔직히 작품성을 생각한다면 이대로 죽이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좀 더 서사가 늘어지고 작품이 늦게 끝나더라도 켄자쿠는 고조에게 제대로 쳐맞아야 하는 게 맞으며 그러려면 둘 다 어떻게든 살아난 전개, 고조는 이렇게 된 이상 다른 캐릭터의 능력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각성해 부활하는 전개를 선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범부로 끝나는 게 아닌 부처로 끝나야 서사적으로 완벽해지는 만큼 고조는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봅니다. 아니면 뭐 진짜 개 막장으로 가던가. 켄자쿠가 죽기 전 미리 술수를 써놔서 유타가 함정에 빠지게 되고 유타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유타 몸을 차지한 켄자쿠가 되고 스쿠나가 유지 죽여버리고 고전 측 주사들 싹 다 죽여버리면서 멸망 엔딩 가버린 것도 파격적이니까 그렇게 하던가. 그런데 또 그렇게는 안 하겠죠. 어쨌든 이왕 켄자쿠가 다시 부활할 거면 고조도 다시 부활시켜주라는 의미로 이 영상을 만들어봤는데 여러분들은 켄자쿠가 이대로 죽음을 맞이할 거라고 보나요? 또
고조의 죽음이 이대로 확정된 거라고 보나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른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